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은 봄이 되면 어떤 것이 마음을 설레게 하세요? 저는 봄이 되면 길가에 피어난 여러 가지 꽃들의 색깔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설레는데요. 오늘은 연한 초록빛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바지를 이용해서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바질 잎은 살짝 진하지만 바질 페스토 파스타의 색깔은 살짝 연한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요리 재료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파슬리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충분히 김이 오른 찜기에 가리비를 얹고 중불로 15분간 쪄주세요. 그리고 바지락 680g에 물 340ml를 넣고 뚜껑을 조금 열고 끓여주세요. 바지락이 끓으면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거품을 숟가락으로 걷어내 준 다음에 소금 반큰술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서 잘 저어준 다음에 다시 뚜껑을 조금 열고 10분 정도 끓이는데요. 이때는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바지락이 우르르 끓어 넘칠 수가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이제 익힌 가리비는 껍질을 까주세요. 이제 바질 페스토를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믹서기에 바질 잎을 넣어주세요. 떨어진 바질 잎도 씻어서 잘 넣습니다. 그리고 파슬리도 넣어주세요. 파슬리를 넣은 후에는 잣과 올리브유를 넣어주세요. 이제 뚜껑을 닫고 잘 갈아주는데요. 채소들을 갈 때보다는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갈아주세요. 이제 파스타 면을 삶을 차례인데요. 팔팔 끓는 물 2리터에 소금과 올리브유 각 2큰술을 넣어주세요. 파스타 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잘 저어주세요. 파스타 면은 8분간 중강불에서 끓입니다.
잘 익힌 면은 체에 받쳐두세요. 벌써 면이 꼬들꼬들한 게 눈에 보이네요. 면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요리를 할 차례인데요. 넓은 팬에 올리브유 3큰술과 간마늘 1큰술을 넣고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마늘이 타지 않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살짝 노릇노릇해졌을 때 가리비를 넣어서 한번더 볶아주세요. 이제 육수와 바질 페스토 5스푼을 넣어주세요. 이제 모든 재료들이 골고루 잘 섞이도록 우르르 끓여주세요. 이제 끓여둔 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잘 저어가면서 익혀주세요.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접시에 완성된 파스타를 잘 플레이팅 하신 후에 치즈를 갈아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바질 페스토 파스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 봄에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